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현주 전진당 대표 모셨습니다. 지금 아마 전사로서 맹렬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우선 오늘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을 오늘 이현주 의원님 함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쭉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요. 예, 네. 정부 정책들이나 정책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이야기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뭐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밤을 새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뭐 엉망이죠, 엉망. 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어제 남경은 대통령 방문하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군요. 상인들이. 네, 네. 네. 아, 네. 지금 뭐 사실은 남대문뿐만이 아니고요. 지방을 가보면요. 그러니까 가게들 중에서 목이 좋고 네. 장사가 잘 되던 것도 지금은 다 적자투성. 그래서 문을 이게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문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럼 장사가 잘 되던 곳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면 거의 황폐화된. 예. 예, 거의 뭐 공황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현장 방문을 이렇게 조금 뜸한 편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은 그 지금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걸 그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몇천 명이 남긴 걸 보면은 뭐 전국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지금이 거의 실물 경제는 맞습니다. 경제 위기 수준이다. 네, 네. 경제 위기 네. 수준이죠. 네. 완전히 그럼, 공황 상태로 네. 가고 있죠. 그런데 뭐 변화될 가능성이 문제는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데 안 문제가 보인다는 있는 거죠. 것이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러면 아 이게 끝나면 좋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경제 체질 자체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질도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 체질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시키고 있죠. 계속 그걸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고 악셀레이터를 하니까 네.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게 어쨌든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갖다 경제를 크게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기대를 안 했죠. 네, 기대를 별로 안 했죠. 특히 경제 면에서는 예, 뭐 예. 운동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산업전환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나쁜 쪽으로 막 몰아붙이는 이런 정보를 처음 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서 모든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걸 없애고 기운 있죠. 같은 거를 완전 꺾었다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포기, 예. 자포자기 상태. 예.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태고 어떤 그래도 외국을 나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의욕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역량이 되는 거죠. 역량이 네. 되니까 생산지도 옮길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서 몇 프로나 되겠냐. 얼마 안 되죠.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명세한 곳들은 그나마 나갈 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통령이 의도된 발언이겠지만 정년 연장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 표를 의식해서 그냥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 기업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죽으란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뭐냐 하면 젊은 층이 희망이 없어지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낙담하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년 연장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일자리를 빼앗는 거니까. 네,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득권이 있는 쪽에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이 젊은 어떤 혈기들을 어떻게 더 끌어올려서 사회적 활력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네 그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그리고 실제 경제의 어떤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항상 정시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화시키고 혀를 좀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예를 들면은 이현주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처음에 의정생활을 그렇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아는 사람. 아, 저는 뭐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죠. 같이 생활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배경은 원래 이제 그 변호사도 하시고 또 미국 변호사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서 또 활동하시니까. 네, 저는 주로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미 젊은 날 넓은 세계를 다 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막 경제가 망가진 걸 보면서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괴롭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그러니까 200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기업에서, 초중반에 기업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내가 볼 때는 선진화된 거로.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이루어졌을 시대에.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그 경제를 이제 다루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기업 윤리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르죠. 네. 그러고 굉장히 치열한 한복판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저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거든요. 이 어떤 이제 자동차 개발을 하고 할 때 한국 기업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르노 그룹에 있었는데 르노 니산 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우리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을 와서 그 파견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일단 노동의 질 이런 것들 상당히 높았고요. 높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코리아 그 한국인 근로자들 이거라고. 생산성이 딱 비교가 되니까. 네, 생산성이 너무 높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들 일을 하느냐. 그러게. 그게 불과 2000년 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그 삼성자동차 그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로 윤리 같은 게 많이 파괴가 됐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 이제 그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완전히 회사를 장악했는지 보면 뭐 물러나라 이제 그 저 르노 보고 우리는 프랑스 제가 한번 뭔가 봤는데 우리는 프랑스 자본의 뭐 노예가 아니다 뭐 식민지가 아니다 그래서 르노는 집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투자를 받으려고 난리인데 전 세계가. 그런데 이게 식민지라고 하면서 물러나라. 이런 정말 이 어떻게 이거를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매판 자본론 그 주사파적 시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자라든가 이런 자본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이 어떤 침략으로 보는 거죠. 침략과 종속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독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국제적 분업을 하는데 윈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하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라 하더라도 그 부품이 싸서 싸고 좋은 일은 그러면 당연히 그걸
책을 자주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가가 싸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침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산화하면 그게 그거는 상당히 정말 경제의 기본, 글로벌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그거죠. 그럼 이제 현재 이렇게 경제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지금 민노총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집권 세력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 상당히 많은 사람들 동감을 표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선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 어렵죠. 저는 뭐 사실 제가 눈의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 자기들의 의도나 이런 걸 노골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공정 거래를 한다라든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경쟁 시장에서 자유경쟁 질서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무슨 소리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본격적 52시간 이랬는데 노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유를 억압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친노동이 아니라 이 노조에 의한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그것을 이 방불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공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산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향해서 나라를 끌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저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저도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처음에 예전에도 지지했던 국민들이 과연 이런 사회주의 경제 원리까지 지지를 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사회주의 경제 원리다. 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다. 또 이것이 왜 노동의 자유와 경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가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니까 그 영남권의 3명, 3김 네. 그분들이 공동 성명을 냈더라고요. 중앙하고 지금 지방의 사이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다. 표 달라고 돌아다니 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표를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그래요? 김두관 씨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너가 진짜 정신이 있나? 이걸 몰랐나?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장이 부서진 걸 너가 지금 알았냐?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펴달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절실한 거죠. 그렇죠. 그 저는 뭐 그전에도 알았는데 관심이 없었죠. 관심도 없고 알아도 굳이 이것을 고치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문제 제기해야겠다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의지도 없었고 다만 이제는 표를 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정리를 하면은 사실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좋아질 일이 없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하면 행정적인 요청을 계속할 거고 네. 그러면 계속 악화되는 일만 남았다. 네. 근데 동의하거든요, 그럼, 100%. 네, 네. 가는 길 뻔히 보여.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지. 네. 그냥 단순히 추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단순히 은근히 나빠지면 다행인데 추락한 그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아까도 얘기했죠. 경제하려는 의지가 이렇게 없어지고 모든 동기, 경제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없어지는 이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현상은 바로 이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설 때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네. 사회주의화의 네. 길 이렇게 하는 네. 사회주의 전 단계.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화 이관되고 이전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주의화를 거쳐서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우리 얘기할 때 보면 의욕도 없고 재산권이 자기 소유권이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욕망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침체돼가지고 주어지는 어떤 배급만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는 이런 사회들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보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사회로 이관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예. 자, 지금까지 이제 경제 문제 국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현주 국회의원 말씀은 현재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의 전 단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여성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